안녕하십니까. 스바 천일기도 천일 본문제 166회차 석일봉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관세음보살 불공기도에 불공기도를 올린 분들의 마음의 각고를 세워서 다짐을 드리는 서원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오늘부터는 여러분들 법회지 512페이지 관세음 불공기도에 대해서 다시 복습하는 차원에서 우리말 관음 불공기도에 관세음 보살님을 초청하기 위해 찬탄하는 거불, 또 바쁘셔도 꼭 참여하시어서 공양을 드시고 본문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보소청 진언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그럼 먼저 관세음 보살님과 권속분들께 불공법회에 참여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전 거불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동교주 관세음보살 두루두루 원만하게 가르침을 주시는 거룩하신 관세음보살님께 귀합니다. 선양요주 관세음보살 마음도량 정정하게 가르침을 주시는 거룩하신 관세음보살 함께 기합니다. 운통회상 보살 두루두루 원만함을 전법하는 훈만회상 거룩하신 모든 불보살님들께 귀합니다. 반야심경을 통해서 보면은요, 관세음보살은 온이다공한 이치를 터득해서 일체 고통과 액난을 벗어난 분이시고요. 또한 사무량심과 사서법의 대자대비를 실천을 해서 중생들의 모습을 관찰하고 소리를 듣고 언제든 어디서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걸림없는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관세음보살님과 권속분들을 초청을 해서 법문을 듣고 그 가르침에 따르겠다는 부탁을 드리면서 바로 관세음보살님을 찬탄하는 부분인데요. 다음은 다소 바쁘시더라도 꼭 법회 오셔서 공양을 드시고 좋은 말씀해 주시면 반드시 그 가르침에 따르겠다라고 간곡한 의지를 밝히는 보소청 진언인데요. 보소청 짓는 나무보보제리 가리다리다타이다야 나무보보제리 가리다리다타이다야 나무보보제리 가리다리다타이다야 중생위에 베품 주는 관세음보살님이시여 틈을 내어 인도해 주시오이면 판 늦이 가르침이 따르겠나이다. 흔히들 보소청 진언하면은요, 커다란 뭐 소청, 보, 넓을 보, 클 보, 소청이다라고 해서 각자 자신들의 소청을 들어주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아무리 바쁘셔도 법회 꼭 오시어서 공양도 드시고
좋은 법문도 해주십사 하고 큰 소청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진언이지요. 그래서 나무 보보제리 가리다리다 다다에는 틈을 내어서 인도해 주시오면 반드시 가르침에 따르겠나이다, 귀의하겠나이다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것이지요. 불보살님들 깨달음의 성취는요, 오직 인간적인 노력에 의한 덕분이죠. 그렇기에 불보살님들 어떤 가르침을 본받아서 노력을 하다 보면 우리 역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길과 희망을 보여주셨는데요. 아침 햇살이 창을 뚫고 따스히 비추어 오니 창에 가득한 붉은 해가 내 마음이로세. 무심의 거울은 비추어도 언제나 비어 있으니 한 생각도 없으면 전체가 드러나리라라고 했는데, 결국 뭐 마음에 걱정된 번뇌가 없어지면 바로 뭐예요? 열반락이 이루어지는 거죠. 물을 뚫는 달빛은 비어도 볼수 있음에 만리의 구름 없이 푸른 허공이 드러나고 이 모든 사물을 텅 비어서 공속으로 오라가게 되니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는 바로 특실이 없도다. 마음 따라 발길을 따르나니 경계와 마음 또 마음과 경계가 둘이 아니고 참마음은 길이 없어지지 않는 거로 우리 본성은 뭐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누더기 더벅머리 만사를 쉬는구나. 어떤 색깔도 다 공이기 때문에 쉰다라고 표현을 한 건데, 만 가지 번뇌에서 벗어나는 해탈길 여러분들 찾으시길 기원 드리면서요. 바른 불법, 바른 진리를 전하는 SI 불교 교육 방송 스바 천일기도 천일봉제 166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